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들끼리의 모임인데, 이게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의 지원 없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그런 모임들도 있죠.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한편으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시절이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이제 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모임을 만들어내거든요. 뭐 일단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들이 있죠. 하나가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다음에 있는, 그다음에 살아의 열쇠,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아니다, 우기 모임, 우기 모임. 코리안 매니. 그리고 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코리안 매니아. 부모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가족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아름다운 동행, 다음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게 있고, 가족들이 중심이 되는 건 다음에 아름다운 동행,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건 다음에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살아의 열쇠, 우기 모임, 우기 모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코리안 매니아 있고, 이런 데를 뭐 대표적인 인터넷 카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런 인터넷 카페들을 통해서도 활동하고, 또그 다음에 그런 큰 인터넷 카페 말고 작은 데도 많아요. 이제 들어가다 보면 작은 인터넷 카페들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우연히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모임들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서 인터넷이나 SNS나 어떤 그런 상으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임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에서도 보통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사회복귀시설이나 또는 병원에 자기들 입원했던 데나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이 자기들끼리 친한 애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정기적으로 모인다거나 누구 한명 집에 자주 모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모임들도 이제 그거는 완전히 공개적인 건 아니지만 친한 애들끼리 모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은 다 자조 모임을 하게 돼 있죠. 거기는 이제 자조 모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말고 또 대표적으로 들수 있는 게 서울의 달리다쿰이라고 혜화동에 있는, 거기는 노명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는 자조 모임이 꽤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 자조 모임. 그래서 요일별로 시간표가 쭉 있어가지고 어떤 날은 등산 가고 어떤 날은 뭐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당사자 자조 모임도 그렇고 가족 자조 모임도 우리나라가 매우 약한 상황이죠. 약하다는 거는 정부가 관심을 잘안 가진다는 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잘안 해주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편견과 낙인이 많다가 보니까 스스로도 초기부터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나중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초기에는 가족도 당사자도 다 병원만 보고 의사만 보고 있거든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10년 세월 또는 20년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뒤늦게 수소문해서 가족협회에,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라든지 또는 서울 같은 심의집회라든지 이런 데를 알아서 이제 가입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가족 모임에 가면은 대다수가 만성화된 자녀를 돌보는 나이가 많은 가족들이 또 중심이 되니까 초발 가족이라든지 초발 당사자는 또 가면 또 뭐가 끼기가 좀 어색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문제를
정부라든지 전문가들이 병에 너무나 병의 문제로 막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데다 초점을 두니까 그럼 병을 치료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전문가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기관이 다 전문가 주도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전문가들이 어떤 용의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강의하고 당사자들이나 가족은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강의하고 가족이나 당사자는 와서 강의 듣고 다 이 식으로 이제 또 센터에 가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가더라도 정해진 프로그램 딱 만들어놓고 전문가가 프로그램하고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하고 당사자가 앉아 듣고 다 수동적인 역할만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치료라는 관점으로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주력하는 것도 약물 치료라든지 입원 치료라든지 이쪽으로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딴 데는 그러니까 자조 모임은 완전히 그런 데 가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자조 모임 곁다리가 되는 거죠. 병원은 애초에 자조 모임 자체가 없고 일본하고 또 달라요. 일본은 병원 단위의 자조 모임이 제일 가장 활발하거든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병원 단위로 자주 모임을 해요. 우리나라는 병원이 애초에 당사자나 가족을 안 모아주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의 치료 방침도 저런 병원도 많아요. 환자들끼리 전화번호 교환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여기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밖에 나가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그거 치료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치료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병은 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삶이 무너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병만 봐서는 안 되고 병과 삶을 같이 봐줘야 된다.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라는 관점만이 아니고 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밖에 시설을 정부가 시설을 만드는 데 지원해주고 뭘 등등 하더라도 병치료를 위한 곳에만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데도 돈 투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로 이해하는 문화잖아요. 그들이 문화를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청소년 문화센터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정신장애인들도 정신장애인 문화센터 만들어줘야 된다. 가면 치료받는 게 아니고 가면 음악실이 있어서 음악 악기 연주할 수 있고 뭐 무슨 탁구대 있어서 탁구 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하는 거 배울 수 있는 데 있고 동아리 룸 있어서 동아리 할 수 있고 연극 할 수 있고 등등등등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자발적인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질환자 문화센터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시설의 개념이고 청소년센터가 하나의 빌딩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전국 하다못해 전국 광역시도 단위라든지 대도시에는 정신장애인 문화센터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할 때는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쉼터 만들어줘야 된다. 당사자 쉼터, 가족 쉼터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쉼터라고 하는 거는 작은 공간이 요만한 공간이든지 이런 데 거기에 가면은 그냥 커피 마실 수 있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뭐 간단한 노래방 기계 같은 거 있어서 노래 부를 수 있고 컴퓨터 같은 거 있어서 간단하게 컴퓨터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커피숍 의자처럼 놓여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이런 쉼터가 있어서 이건 뭐 오라는 것도 없고 가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이런 데가 있다고 홍보만 해주면 누구든지 자기가 시간 돼서 가고 싶으면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나누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렇게 자유롭게 터치받지 않고 그게 이제 쉼터의 개념이거든요. 치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냥 가서 소일해라, 사람들 만나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조금 또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결혼 중매,
결혼 같은 경우에 당사자들, 결혼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성 교제를 할수 있는, 서로 뭐 결혼 안 하더라도 이성을 사귀고 싶으면 서로 간에 이성을 사귈 수 있는 서로 이런 기회가 되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결혼 상대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래서 이 쉼터가, 그러면 이런 쉼터는 만들면 누가 운영하느냐? 그 전문가가 운영할 필요 없거든요. 쉼터의 운영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가족들이 운영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당사자 중에 회복된 당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 자격 제도를 만들고 가족 지원가 자격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자격을 딴 사람들이, 그런 자격은 어떻게 따느냐? 그냥 기존에 이 병을 겪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80시간이면 80시간 교육을 이수했는 사람들은 동료 지원가 자격, 지원가 자격을 준다 한다든지. 그래, 그런 자격을 따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지금 기존의 정부가 전문가들이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사회복귀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에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듯이, 운영비 지원해 주듯이, 누군가 이런 걸 쉼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쉼터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조 모임도 종류가 다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얘들의 욕구에 맞게, 무조건 그냥 조현병이니까 그냥 자조 모임이 아니라, 같은 조현병을 짓는 사람들끼리 등산 다니는 산악회 모임도 있어야 되고, 연극하는 연극 모임도 있어야 되고, 독서 토론회 모임도 있어야 되고, 영화 보러 가는 모임도 있어야 되고, 뭐 여행 다니는 모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계속 어딘가에 같이 공유가 된다. 만약에 공유가 된다 하면, 그런 걸 공유해줘야 되는 데가 그럼 어디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 같은 데에서 이제 사이트 소개를 쭉 해가지고 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정부 입장에서 그런 데를 소개해주기가 부담스러우면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든지 심지회든지 그런 단체들에서 그런 걸다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있는 단체들도 소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을, 그리고 이게 더더욱이 나아가서는 병원에서 딱 퇴원할 때 되면은 병원에 입원하면 책자가 쫙 비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이면 조현병, 조울증이면 조울증 딱딱 책자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이용 가능한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 무슨 시설에서 정보가 쫙 있는 게 있어서 책자만 딱 가져가면 되겠군. 그 다음에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면 그 모든 정보가 검색 가능하게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려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와서 병 위주가 아니라, 병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들의 삶을, 우리가 삶이 붕괴되었는데 삶을 뒷받침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이런 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돈도 투자해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많이 미흡하죠. 많이 미흡한데 누가 그럼 들어서 이 일을 할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 관심 없어요. 전문가들 관심 없어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잖아요. 정부는 관심 없습니다. 정부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사고 치지 마라. 그게 정부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하고 현재 어떤 면에서 완전히 딱 결탁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사고 치지 않게 우리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씩 신문에 뭐가 방화 사건이 났다, 살인 사건이 났다, 뭐가 났다, 보도가 되면 그때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쉽게 표현하면 얼씨구나예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 터지면, 대책회의라고 회의를 하면, 그 회의에서는 뭐가 끊임없이 논의되느냐? 강제 입원이 논의되죠. 어떻게 하면 지금 치료 안 받아서 문제다. 전문가들은 계속 주장이 그거거든요. 치료받는 환자는 문제 없다. 약 먹고 있는 환자는 문제 없는데, 약안 먹는 환자가
문제를 일으키니 어떻게 약안 먹고 있는 환자들을 약을 먹게 할 거다. 대책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 입원 안 하려고 하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병원에 입원을 시킬 거냐.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한 번씩 나면 정부에서는 돈을 푸는데 그 돈이 흔적도 없어요. 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의 정부와 지금의 전문가는 이런 일을 할 의사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적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병원에는 의사들 좋아요. 무슨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노력 안 해도 환자는 그냥 어차피 입원하게 돼 있고 오게 돼 있고 거기다 뭐 병이 안 낫는다고 누가 뭐 이 일을 제기하는 것도 이 병 자체가 안 낫는 병입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진단이 오진이 났다고 뭐 무슨 뭐가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전문가들이 오진을 해도 관계없고 뭐를 노력을 안 해도 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자 당사자 모임이나 가족 모임이 활성화되면 잘못하면 별의별 거를 다 요구할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그럼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모임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누가 해야 될 거냐. 그럼 결국은 가족 아니면 당사자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셈 판다고 가족들이 이런 거를 뭔가를 하는 거를 시도를 하거나 당사자들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게 뭡니까? 상당수 우리가 미국도 그렇지만 항상 가족들은 어차피 전문가의 입장과 조금 더 가까워요. 상당수 가족협회가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약 먹어야 된다, 병원 입원시켜야 된다 이런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가족협회 쪽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족단체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제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나 당사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사자 조직이 활성화가 될 때만이 비로소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질 텐데 이게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단체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당사자 단체들이 활발하게 생겨날 때에는 저거예요. 그 반정신의학. 반정신의학이라고 해서 엔티사이키아트리 하는 게 있거든요. 정신과 치료에 반대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1960년대에 프랑스 쪽에서 나왔던 그 여러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 사회학자들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정신과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치료가 아니라 사기 행위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푸코의 철학 같은 것도 이제 그쪽에 기반이 되는 거지만 결국은 이건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대해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병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 기득권자들이 정해놓은 그 사회적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신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런 쪽이 이제 반정신의학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도 거부하고 입원도 거부하고 약물치료도 거부하고 심리치료도 거부하고 일체치료는 다 거부한다 하는 것이 반정신의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1970년대 미국에서 시간? 아 그래요. 요까지만이 1970년대 미국에서 그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는 그런 기치 아래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단히 과격한 단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라인에 맥을 잇고 있는 단체들이 미국에서는 당사자들도 자기들 지칭한 용어가 달라요. 서바이버라는 용어를 쓴 생존자라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서바이버 컨슈머 엑스페이션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서바이버 생존자라고 쓰는 쪽이 주로 보면 반정신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 사회적인 이런 부당한 조치로부터 나는 살아남았다. 다 서바이버예요. 생존자라고요. 그들은 서바이버라고. 그다음에 엑스페이션트라고 하는 건 이전 환자. 한때 나는 환자였지만 지금은 나는 병이 다 나았다. 지금은 단약했다. 뭐 이런 쪽이 엑스페이션트라고 부르는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컨슈머라고 하는 쪽이 가장 온건한 쪽인데, 컨슈머는 소비자. 나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렇지만 소비자로서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한다. 전문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크게 봐서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찌됐건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각 도시 단위로 모임들이 결성되기 시작해 80년대가 전국 모임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가족협회도 활발하지만 당사자 모임도 상당히 자기들 목소리가 활발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차피 영어로 된 논문들이잖아요. 다 자료들이고. 그러니까 미국 환자들은 그런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그거 미국의 그 남이 말고 남이 홈페이지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이트에 그게 상당히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요. 정보가. 그리고 거기에는 치료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치료도 뭐 약물치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치료를 다 소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활 방법들 소개해 주고, 리커버리도 다 소개해 주고, 여러 가지를 뭐 반정신의학까지 다 소개해 줘요. 그런,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기본 정보는 다 파악할 수 있게, 인접 사이트를 다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 제공을,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해주거든요. 샘사, 미국의 그 단체는 SAMHA 샘사라 하는데,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의 약자예요. 샘사가. 그러니까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국 단위에, 그러니까 국 단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과 단위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의 그 정신건강정책과라고 하는 과에서 담당하는데, 미국에서는 국에서 담당을 해요. 미국에서는 크게 두 축이죠. 하나가 미국의 약물남용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마약, 그것과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 국에서 국 단위에서 하는데, 그 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엄청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그런 된 자료들을 다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정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뭐 외국 저널이나 외국 자료를 번역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이 지금 다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절반 이상은 완전히 이건 쓰레기 같은, 인터넷도 유튜브도 이거는 없는 게 훨씬 나은 게 한 80, 90% 정도 돼요. 완전히 이건 쓰레기 같은 정보들, 정보도 아닌 가짜 정보들, 이런 게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정보들도 거의 90% 이상이 다 병치료 중심의 이야기가 있지, 이런 삶을 다루거나 뭐 다른 각도,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치료 개념,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그것만 나와 있지, 진짜 기타의 이런 정보가 너무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을 병을 겪어도 자기 따나 공부한다고 노력을 해도, 자,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 중심으로만 계속 해왔고, 또 정보 검색을 해도 없으니 가서 교육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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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저처럼 하는 교육이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의사들한, 그러니까 들으면 그런 정보들만 듣고 있으니 당사자 단체나 가족 단체가 이런 인식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억수로 길었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한 5분, 10분. 아, 예, 잠깐 뭐 하나만.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돕는다라는 어떤 문화에 굉장히 열심히 정보를 찾아 다니시고 모임을 다니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뭐 어머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쉽게 말해서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아드님은 나는 사실 딱히 그런 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엄마가 내 일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거기에 접촉되는 느낌이 아니시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아들은 나를 봐달라고 하는데 어머님 잠깐만 있어봐 내가 더 좋은 것 같다 점점 딴 데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흔하게 만나요. 내가 원해 모든 서비스 인프라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땡기고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 도서관 자주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프라는 중요하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게 내 욕구예요. 내가 원해야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어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머님 편을 들자면 어머님 입장에서도 좀 서로 소통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힘을 받을 때가 있어야 되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데를 또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배분을 네. 잘하시고 그럼 병행이 돼야 되죠. 어느 하나가 꼭 옳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런 데를 자꾸 찾아다니시면서 힘을 얻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자녀분 봐주셔야 돼요. 네, 우리